국립상황예술단 무용분과의 동초 수건춤 공연이 있겠습니다. 무용분과는 원순이 위원장님과 25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봄이왕 이사구 선양활동은 물론 우리 전통무용 계승을 위한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고 또 각종 대회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선보일 작품은 동초 수건춤인데요. 동초 수건춤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으며 기방을 통해 전승되어 온 수건춤입니다. 원래는 무속에서 나온 제의적 성격의 춤이었지만 한말 신분제의 폐지로 무인들이 무업을 벌이고 그중 일부가 기방에 모여들게 되면서 철부리춤은 감상을 위한 예술춤으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.
Don't.